계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코치님이 또 굉장히 같이 계셔야 되는데. 안녕하십니까. 빨리 돌아오셨는데 좀 기분은 어떠세요? 그냥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홈이었는데 원정팀으로 오니까 또 들어와서 또 왼쪽으로 갈 뻔해가지고 장난이고 이제 또 이제는 서울을 이겨야죠. 제가. 안녕하세요. 왜 기운이 없어 보여요? 네?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? 이기면 기운 차릴 것 같아요. 느낌은 항상 좋은데 이겨야죠. 그래도 슈팅 시도가 많더라고요 저번 경기부터. 아, 골대로 안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도 보기만 했는데. 저요? 많이 긴장했는데 창민이 형이나 오규 형이 뒤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. 근데 경기장 들어가서 좀 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긴장 풀려가지고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. 입단 인터뷰 안 하셨죠? 네. 지금 할까요? 아니요. 아니, 너무 부끄러워요. 아, 너무 떨려요.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가벼우십니까? 아니,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마지막 슈팅 너무 아까웠어요.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이게 도치돼 있어서 아 이거 그냥 때려야겠다 해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근데 다시 보니까 아 그냥 접을 걸. 접으면 그냥 왼발에 찬스가 나오는 건데 빨리 이길게. 오늘 이기지. 이겼지. 내가 여기 이길 때 됐어. 오늘 이겨볼게요. 네. 오랜만에 온다는데 되게 뭘 위주로 보는 거예요? 몰라. 제주에서 다 오픈하네. 시선이랄까요? 시야를 좀 봐요. 밝게 보려면 어디까지 고기가 제껴지나 문도 한 번씩 열어보고 수비가 어디서 달려올 건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봐요. 그래 일단 양 코너킥을 좀 멀리 좀 보고 왜? 아 그래? 아 진짜? 반갑다. 저희도 할게. 반갑다. 오랜만에 봐서 서울이 더 심하니까 제주보다. 그것도 오는데 울산전 심판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맞다. 저도 좀 조심할게. 몇 좀 따라잡을. 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.